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들이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나들이 메이크업 할때 중요한 세 가지 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햇빛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자외선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선케어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좀 보송보송한 느낌. 촉촉하지만 보송한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거니까 발랄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코랄 컬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지금 시작해 볼게요. 닥터지 에어리 스킨업 선케어 제품을 사용했고요. SPF 50이 넘는 제품이라서 야외 활동할 때 사용하기에도 참 좋아요. 프라이머는 아워글라스 제품을 사용했고요. 주름이 많은 눈가와 입가 쪽을 사용해줬고요. 모공이 두드러지는 코뿔 쪽도 발라주었어요. 피부는 두꺼워 보이지 않는 화장을 위해서 컨실러와 쿠션만 사용해 줄 거고요. 컨실러를 이용해서 눈밑을 좀 밝혀주고, 하이라이트 주는 부분, 눈에만 이렇게. 그리고 쿠션을 이용해서 같이 두드려줘서 쿠션을 이용해서 그냥 같이 두드려줘요.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컨실러를 한 위에 쿠션을 그냥 바로 두드려주면 피부 커버력 또 어느 정도 되면서 빠르게 화장을 할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투쿨포 스쿨 쿠션 같은 경우는 약간 지성 피부에 좋은 쿠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건성 피부인 저한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긴 한데 굉장히 보송하게 피부 표현이 돼요. 피부가 엄청 보송보송해지는 느낌? 그래서 기초 제품을 충분히 수분감 있는 걸 사용해주고 나서 이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쿠션을 바를 때는 밀지 말고 한참 두드려서 쿠션을 픽서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드려서 시켜주세요. 아이메이크업은 커버나인, 컬러인, 맑은햇빛 아이섀도우를 사용할 거고요. 베이스로 1번 피치버드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리고 3번 핑크 페리어 약간 펄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펄감이 있는 살짝 핑크로 포인트 살짝 주고요. 그리고 우드 시나몬 7번으로 눈가 뒤쪽을 좀 깊은 눈매를 만들어 줄게요. 1번 피치버드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와 언더를 가볍게 펴 발라주세요. 3번 핑크 페리어 컬러를 이용해서 눈가 중앙에 컬을 올려주세요. 우드 시나몬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 쪽에 음영을 주었어요. 립팀 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이너를 그려주었고요.
점막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었어요. 아이 메이크업 전과 후 비교되시죠? 마스카라와 고데기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주고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눈꼬리 쪽만 길게 빼서 그려줬고요. 비어있는 부분을 레코드 그려줬어요. 브로우 컬러를 이용해서 헤어 컬러에 맞는 눈썹 색깔을 바꿔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해 줄게요. 컬러의 블러셔를 콕콕 찍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블러셔를 했습니다. 립스틱은 코랄 컬러의 틴트를 사용해줬고요.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좀 촉촉해 보이는 제형을 사용해줬어요. 피크닉 메이크업의 마지막은 이렇게 픽서를 이용해서 오늘 한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품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T자 그리고 V자 형태로 픽서를 사용해서 얼굴을 뿌려주면 됩니다. 보송하고 코랄코랄해서 발랄한 피크닉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놀러가요. 안녕.